도내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명이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원주 11번째 확진자가 지난 3월 3일에 입원한 뒤 현재까지 64일째 입원해 있어 전국 최장기 입원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며, 춘천 3번째 확진자도 3월 27일부터 40일째 입원해 있습니다. 이 밖에 춘천 4번째부터 6번째 확진자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장기 입원 중입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에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는 1,035명입니다.